자, 3시 25분입니다. 3시 25분 기준에 전체 시장 상황 여러 가지 좀 점검을 하고 단기 공략주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리고 22시부터 23시까지 MTN에서 교육 강좌가 있어요. 22시부터 23시까지 MTN에 교육 강좌 있으니까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23시부터 25시까지는 MTN 쪽에서 라이브 방송 오픈 교육이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지금 글로벌 시장의 흐름은 사실상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죠? 미국 쪽의 선물이 아시아 쪽 영향을 받아서 뭐 살짝 약세를 띄긴 했습니다만 1% 미만의 등락 범위는 의미 부여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의 1%, 0.1%의 반등 기준도 사실은 지금 뭐 시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니케이 쪽도 낙폭을 상당폭 줄여서 0.61%로 마감이 잘 됐고요. 우리보다 변동성이 큰 쪽이죠. 호주도 뭐 0.14. 중국 같은 경우 오히려 0.29. 중국의 눈치를 살짝 봤었나요, 우리가? 그렇게 따진다면은 0.29 플러스라는 거. 항상 0.65 마이너스. 이쪽도 변동성 큰 것을 감안했을 때 제한적인 으로. 대만 가권 지수도 0.33으로 낙폭 줄이고 마감이 됐죠. 일단은 개장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흐름이 주봉 단위로 놓고 봤을 때 다우, S&P 500 지수, 나스닥 종합 지수가 전부 긍정적으로 마감됐어요. 사상 최대치 고점 일단 뭐 뚫어놓고 눌림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버거운 수준이 아닙니다. 조정폭이 좀 큰 거 아니냐라고 우려감을 갖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그 밖에 이제 외환시장 그리고 상품시장 또 채권시장 이런 부분 다 놓고 봤을 때 전혀 뭐 부담 없어요.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더라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국내 증시의 흐름이 되는데 오늘 국내 증시의 흐름은 아무래도 전체 업종의 흐름이 비슷비슷하게 흘러갔기 때문에 체감온도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동안은 IT 쪽만 유난히 강세를 띄었고 그리고 조정받을 때는 IT 쪽만 유난히 방어가 잘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기준에서는 뭐 고르게 조정폭도 뭐 특별하게 낙폭이 심화되어 있는 쪽은 뭐 은행 쪽의 조정이 조금 일부 있습니다만 금융지주사가 은행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죠 사실. 금융지주사는 은행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은행 개별 소형 은행주들 기준에서의 낙폭이라서 크게 뭐 부담 요인은 없을 것 같고요. 증권 쪽이 1.28이긴 합니다만 역시 뭐 전체 시장 0.51%의 약세를 감안했을 때 뭐 어느 한 특정 업종이 폭락의 기준을 연출하거나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전기전자 업종이 시장 대비 조금 더 밀려 있어요. 그런 흐름이 전체 시장의 조정폭을 같이 감싸 안고 흘러가 내려가 줬기 때문에 글쎄요. 오늘 체감 온도는 일반 투자자분들은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제 IT 비중이 원체 높은 상황인데 사실상 뭐 삼성전자 기준에 6만원 이하의 편입 기준 설정 범위를 그렇게 해서 5만 5천원대부터 물량을 이번에 잡아왔기 때문에 지금 1.16% 동시효과 수준에 눌려 있어도 5만 9,700원이더라도 부담이 없죠. 이번에 편입한 게 이제 5만 5천원대에서부터 뭐 5만 7천원, 5만 9천원, 6만원 이런 기준에서 이제 편입 기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는 IT 쪽의 흐름도 긍정적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거기에 하이닉스의 1% 미만의 눌림폭. 그래서 이제 대부분 IT 쪽도 변동성은 크지 않았지만 양봉으로 돌려진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전체적인 흐름이 시장 지수의 변동이 일부 있었지만은 종목별로의 변동은 뭐 좀 제한적인 흐름으로 연출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우리의 기준에서는 이제 그러한 흐름 속에서 그러니까 전체 주도주들 주력주들이 크게 탄력을 못 받는 상황 속에서 일단은 단기 공략주 기준 요 단기 공략주 기준에 국영지연엠이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좀 성공이 된 상황으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개장초에 뭐 시초가 되돌리는 시점 그러니까 2730원 그리고 혹은 뭐 꼬리가 일부 달려 있었는데 뭐 하여간 그 꼬리를 잡는다고 기준을 잡으면 2680원 그리고 나서 이제 고점이 319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 다 넘기고 그리고 나서 고점 대비 3% 또 5% 조정 그것이 이제 3100원 2900
3,100원, 3,040원 이렇게 넣나요? 해가는 전량생신이 잘 됐고, 그러나 현재 재편입 구간이 2,960원 꼴이 절반다는 구간인데, 일단 거래량 없이 눌림이 계속 나왔습니다. 내일 기준에, 오늘 기준에서 이제 뭐 바닥에서 돌려놓은 흐름에서 거래량이 실리고 움직임을 나타냈던 것은 오래간만에 거래량이 실린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앞전 고점을 뚫고 그리고 꼬리가 달리면서 마감이 됐는데, 오래간만에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 그 다음에 내일 개장초의 흐름 좀 놓고 본다면 일단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다시 단기 공략의 기준이 설정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일정 범위를 넘어섰던 부분이고요. 조금 더 이제 넓게 멀리 바라본다면은 꼬리 감싸고 다시 한 번 더 올려 놓을 수 있는 기준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영 GNM은 2월 11일 화요일에도 한 번 더 들여다보자. 다만 이제 거래량이 과연 실려주느냐. 지금 기준에서는 한 3,500만 주 정도를 기준 거래량으로 설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장 초에 1단위 3,500만 주의 거래량이 실릴 수 있을 만큼 개장 초 기준에서의 거래량이 좀 실려줄 수 있는지 여부,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처셀 같은 경우가 뭐 아쉽게도 상한가 이탈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변동성이 있다가 꼬리 뭐 절반 정도 수준 달아놓고 만원을 마감됐는데, 글쎄요, 내일 뭐 어떤 식의 흐름이 연출될지, 내일도 거래량은 터져야 된다. 지금보다 사실은 더 터져줘야죠. 2천만 주씩 터져주면서의 흐름이 연출이 돼야 추세 강화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한창재지 오늘 갭상승 이후에 오히려 살짝 올려놓고 눌림폭, 거의 뭐 먹을 게 없었던 상황이 되죠. 그리고 이제 마니커 FNG 같은 경우가 상한가 진입을 못하고 눌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유통 물량 대비해서, 유통 물량이 뭐 대략 한 300만 주도 안 되는 그런 종목이 되는데, 유통 물량 대비해서 거래량이 뭐 1000만 주니까 말같지도 않은 흐름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 수급의 흐름이라기보다는 이슈에 의해서 움직인 폭을 가져갔다. 뭐 개장 초에 잘 접근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지난번에 변동성이 거래량 터지고 확대됐을 때 2월 3일 이후에요. 그 거래량 기준 1000만 주 단위의 거래량, 1000억의 수준입니다. 그것을 들여다보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뭐 충분한 수익이 발생된 하루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교육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울 바이오파인데, 이쪽도 사실은 그 좀 무서운 거죠. 1조 3000억짜리 종목인데, 전일 금요일 기준에 1분봉 기준으로 이렇게 쭉 당겨서 놓고 보시면은요, 어마어마하게 변동성을 줬어요, 장 막판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에서 좀 돌려주는 흐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개장 초에 갭상승, 그리고 눌려놓은 이후 되돌림의 흐름. 좀 빠르게 들어가셨던 분들은 2만원대 초반 중반, 그리고 이제 좀 늦게 들어가셨던 분들은 2만 5천원 정도 들어가실 수 있는 종목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는 공략을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거래량 400만 주 정도의 기준 거래량을 설정을 했는데, 거래량도 사실은 원하는 만큼 실리지는 않았고, 그래서 뭐 적극적으로 접근하기도 그랬고, 다만 이제 교육받으신 대로 매매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뭐 거래 대금은 사실상 뭐 300억 이상, 430억까지 터져줬기 때문에 단기 매매는 가능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기준에서 단기 공략주는 쭉 훑어봤는데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뭐 우리 국영 GNM 뭐 잘 들어가서, 개장초에 잘 들어가서 뭐 10% 이상 충분한 수익 내고 나온 것이 오늘의 가장 큰 성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장 마감 이후에 10시, 11시 MTN의 방송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MTN 방송 11시에 끝나면 11시부터 25시까지 방송을 좀 잡아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무료 방송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하셔서 좀 수익 좀 내시고, 또 수익을 내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언제까지 제가 권해드리는 종목, 그 종목의 매매 사인대로 하실 거예요. 교육 받으셔서 교육의 기준에서 대처하시는 쪽으로. 그리고 이제 그런 교육 자료들은 MTN 쪽에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MTN 카페, 그리고 카톡방, MTN 윤정도 이렇게 카톡방 검색하시면 카톡방이 있으니까 그 카톡방 검색하셔서 오셔도 됩니다. 카페 뭐 개설한 지 일주일 됐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계시고, 또 카톡방도 뭐 개설한 지 일주일 됐는데 상당 부분 찾아주시고 계셔서 고맙습니다. 공부하셔가지고 꼭 좋은 수익들을